그러면 제가 연화대를 근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라보면 북좌 기준으로 용이 내려오고요. 용을 동청룡입니다. 북좌 기준으로 동청룡이 연화대 앞에서 딱 끝납니다. 이걸 이게 사고요. 자리가 혈처를 감싼 용이 이렇게 이쯤에 와서 이렇게 끝나고요. 다시 백호룡도 그렇고요. 높이도 적당하고요. 이 연화대를 감싸 안을 그 높이고요. 이렇게 입수도 매우 좋습니다. 이 입수룡의 크기만큼 딱 연화대도 구성했습니다. 더도 덜도 다 그 크기대로 연화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조건, 풍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다 담아내고 이곳은 산이기 때문에 또 주룡은 끝자락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정침지를 정했기 때문에 산에도 감사드리는 의식을 이곳에들은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외원 내방이고요. 외원 내방입니다. 이렇게 안에는 방을 짰고요. 선구들이고요. 지구들 선구들이 있는데 이거 선구들입니다. 선구들 형식이고요. 이런 형태가 이곳 회인사 연화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화대를 구성해 놓고요. 일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혹시나 비가 온다든가 기상 조건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홈을 이곳에서는 준비해 놓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 하면 이렇게 철제가 있습니다. 이곳에 철제를 꼽아서 비닐을 쳐서 이 안에 연화 구성. 특히 해인사는 성철 스님 때부터 장엄을 합니다. 장엄이 이제 비나 이슬이 맞으면 그 장엄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오빠한테 전화해봐. 오빠 거기 오고 있을 거야. 지금 어떻게 됩니다.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도착할 때 저도 한번 전화해봐. 예, 업무 전화라서 잠시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산세가 유정하고요. 풍수적으로 혈처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맞춰서 그 점혈지 입지를 선정하고요. 전통 방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곳이라서 제가 찾아뵈었습니다.